밤이야. 블루투스야. 데키리스.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짜자잔. 지난 3월에는 한성에서 출시한 75% 배열의 유무선 무접점 키보드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출시 후에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조기 품절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특가 물량 800개가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텐키리스 버전은 GK893B 스포츠이고요. 텐키리스는 풀배열에서 숫자 패드만 사라진 87키의 키보드를 텐키리스라고 합니다. 사실 배열이나 키캡 말고는 대충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저는 출시 특가로 99,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정가는 129,000원으로 13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품은 키보드, 키보드 커버, 청소용 브러쉬, C타입 케이블. 오, 이건 지난번보다 케이블은 더 쫀쫀해졌네요. 키캡 풀러. 아, 좀 이제 좀 좋은 거 좀 줄게요. 여분의 스프링 3개, 매뉴얼. 마지막으로 여분의 스페이스바까지. 하우징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두 종류인데 저는 지난번과 같이 화이트로 구입을 했고요. 미니쿱은 키캡이 투톤으로 되어 있었지만 스포츠에서는 화이트는 화이트로, 블랙은 블랙 원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톤은 A4 용지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거의 화이트 톤이긴 한데 약간 누런색인? 역시나 한성 무접점 하면 대부분 하우징 라인이 둥글게 곡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재질은 미니쿱대와 동일한 것 같고 변색이 얼마나 강한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젤이 굉장히 얇아서 뭔가 꽉 채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게는 결국 저의 디지털 저울이 사자마자 고장이 나서 재원상 830g이고요. 키캡은 각인이 지워지지 않는 이중 사출 방식의 체리 높이 PBT 키캡이고요. 키보드에 LED가 없기 때문에 투과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폰트 디자인은 처음에는 별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다 보니 그래도 무난한 편이고요. 문자열의 각인이 중앙 상단으로 몰려있는데 숫자키나 특수키들도 모두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흠이라면 이중 사출 퀄리티가 썩 좋지가 않아요. 모양이 균일하지도 않고 이건 자세히 보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체결력도 전체적으로 준수하기 때문에 키감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니쿱대와 다르게 키캡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영 키캡으로만 출시가 되어서 선택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글 버전, 영문 버전으로 선택이 가능했어요. 인디케이터는 총 5개인데 우선 3개는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이거 위치가 왜... 구독! 가장 왼쪽은 캡슬락, 가운데는 스크롤락, 가장 오른쪽은 사용자 모드로 매크로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애초에 균형 있게 두 개만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 더 뚫은 것 같은 애매한 위치네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블루투스의 상태, 나머지 하나는 배터리 전원을 표시하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어쨌든 위치는 이런데 처음에는 이거 먹미? 했다가 보다 보니까 별로 신경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인디케이터를 봐야 할 때는 앞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뒷면도 볼게요. 대개 그렇지만 뒷면은 미끄럼 방지 패드가 4개 부착되어 있고 추가로 양쪽으로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는 홈이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다리는 투명한 재질로 2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쿱대와 비슷하게 엄청 빡빡해요. 그래도 헐거워서 키보드 다리가 자주 접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니지 이시, 그러니까 노프로 잘 알려진 무접점 키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접점이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긴 무접점 스위치는 기기식 키보드 키캡과 호환이 되어서 키캡 놀이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테빌라이저는 미니쿱은 스테빌이 체리식이었는데 철심 소리가 요상하게 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스포츠는 윤활 처리된 하이브리드 스테빌로 변경이 되었고요. 철심 소리도 대부분 잘 잡혀 있습니다. 굳이 하나 잡아내려고 하면 슈프트 쪽에 뭔가 소리가 나는 듯 하지만 이렇게까지 태클을 걸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에는 미니쿱과 동일한 스페이스바로 보이는데요.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누를 때에도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을 뽑아보면 스페이스바에는 가압 스프링이 뿅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성품에서 있었던 스프링 있죠? 사용하면서 스프링이 손상되거나 분실됐을 때 여분의 스프링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타이핑을 해볼까요? 아참, 미니쿡과 동일하게 스포츠도 50g 압력의 키보드입니다. 일단 토글림은 거의 없고요. 미니쿡대와 비슷하게 부드럽게 타이핑이 되면서도 내부에 실리콘 돔이 있기 때문에 돔이 접히면서 느껴지는 구분감은 확실히 전달이 되는 편이에요. 다만 압력이 높을수록 구분감이 크고 낮을수록 구분감은 약하고 부드럽게 타이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구분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높은 키압의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뭔가 초코초코 한 소리 있죠? 이 소리가 듣기 좋다면 키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음도 크지 않아서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밖의 기능입니다. 키 입력이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니쿡에서도 있었죠? 총 3단계로 입력 깊이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단점이 몇 단계로 사용 중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FN키와 좌 컨트롤을 누르면 캡슬락과 컨트롤키를 스왑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FN키와 좌 Alt를 누르면 맥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미니쿡 때는 맥용 키캡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제외가 되었다는 게 또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능은 당연히 있고요. 무한동시 입력을 지원하지만 유선으로 사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 여기 키캡을 보시면 G키랑 B키에 에코 모드와 게이밍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한성에서 말하기를 에코 모드는 무선으로 사용할 때 조금 더 오랫동안 배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전력 모드인 만큼 입력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충전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펜킬이 쓰니까 미니쿡에 비해서 휴대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선으로는 연속 10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충전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즉 사용할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게이밍 모드는 예전에 N키보드처럼 누르면 막 반응 속도가 막 와 쩔어 이럴 것 같지만 실상은 일반적인 전력값으로 그냥 일반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의미가 없는 기능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용 소프트웨어로 매크로와 키 매핑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설정한 사용자 모드를 사용할 때 우측 상단 인디케이터로 불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 제품의 특 장점은 역시 블루투스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마귀 같은 거 먹니? 미니쿡은 깔끔하게 옆면에 있었는데 이거는 또 구독. 뭐 어쨌든 무선 기능, 먼저 유선으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 충전 시에는 키보드에 LED가 켜지고 완충이 되면 LED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선으로는 10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바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몇 번 사용을 해보니까 은근히 여기 위치에 있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위에 있으면 이상할까봐 아래로 한 것 같은데 1번 키에 자꾸 손이 닿아서 그런지 막 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늘상 유선만 사용하다가 무선으로 사용을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침대로 가져가서 구독. 폰으로 카톡할 때 키보드로 사용을 하니까 대화도 빨리 할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멀티페어링도 바로바로 되니까 진짜 굿! 좀 더 자세한 블루투스 연결 방법은 영상을 따로 올려두도록 할게요. 일단 노브 무접점 특유의 재밌는 키감을 느끼면서 무선으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아직까지는 무선 무접점은 한성이 유일하거든요. 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제품 한성의 GK893B 스포츠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단점이라고 할 만한 단점도 없고 장점이 더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텐키리스 배열의 무선 무접점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꽤 반가운 제품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